안녕하세요. 현진영입니다. 저는 지금부터 저의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. 가수하기 전, 댄서하기 전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셨던 고 호병찬 재즈 피아니스트 그분의 아들로 돌아가신 또 우리 엄마 인자 춘자 자자 우리 엄마의 아들로 71년도에 태어났고 이제 늦게 보셨어 나를 43살에 보시고 금이야 오기야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죠. 그 이후에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여동생한테도 잘하긴 했는데 무조건 내가 우선이었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뭐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에서 4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수영장이 달린 방에 한 15칸 정도 되는 그런 큰 집에서 살았어요. 처음 해본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셔서 동경대학교로 유학을 가셨을 때 재즈 피아노를 처음 접하시고 일본의 도쿄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1등을 두 차례 하시고 60, 70년대에 연주자가 음반을 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미팔군 빅밴드 AAA를 만드신 장본인이시고 윤중현 선생님, 이봉조 선생님 등등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밴드에 계셨고 뭐 어떤 개런티도 받지 않고 밴드들의 월급을 본인의 사비로 줘가면서 공연을 하고 싶으셔갖고 미팔군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뭐 아버지는 사실 잘 뵙지를 못했어요. 뭐 공연 다니시고 음악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렇지만 항상 주말에는 어머니하고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림자 다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굉장히 내가 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그 리라 초등학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였어요. 사립 초등학교 중에서 부유층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잘 섞이질 못했어요. 내가 꼴릴 건 없는데 애들하고 잘 안 맞았어. 왜냐면 집에 가면 전부 흑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뭐 왕따는 아닌데 내가 아이들하고 잘 섞이질 못했고 내가 유일하게 놀았던 친구가 그때 TV는 사랑을 싫고 해서 임범준 그 친구랑은 잘 놀았어. 그 친구하고는 굉장히 학교 끝나고 청계천 같은 데 가갖고 구경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자고 오고 뭐 이랬던 기억은 나. 사실 다른 친구들하고는 별로 놀았던 기억이 없어. 공부도 못하고 왕따는 아닌데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 주변에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죠. 왜냐면 그 당시 유엔빌리지는 한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. 뭐 미군 2세라든가 아니면 대사관 2세 뭐들 많았고 뭐 비즈니스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2세들하고 많이 친구가 돼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나는 또 유난히 흑인 친구들하고만 놀았었던 것 같아요. 노는 것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좀 흑인 친구들하고 잘 맞아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.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외에는 전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랩 음악 듣고 춤추고 뭐 이런 노래를 많이 했어. 물론 우리도 술래잡기 이런 걸 했지만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춤추고 뭐 이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. 그러니까 학교에 딱 가면 이제 1교시 종 딱 치는 순간 빨리 끝나서 집에서 흑인 친구들하고 막 장판 깔아놓고 막 동네에서 춤추고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.
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1학년 이후부터는 못하는 축에 속했고,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여동생이 집에 가려고 스쿨버스 탔는데 5학년인가 6학년 되는 선배가 내 여동생이 먹던 뻥튀기를 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그걸 뺏기면서 울었어요. 그 순간 모르겠어요. 이건 뭐 의협심은 아니고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갖고 그 선배를 내가 막 풀포스 안에서 때렸던 기억이 나. 그래갖고 갑자기 학교에서 소문이 막 난 거야. 그때 근데 그 형이 좀 싸움 깨나 했던 형이었나 봐. 근데 뭐 막 하고 눈 뒤집혀서 달겨드는 놈한테는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던 것 같아. 내가 뭐 싸움을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. 그래갖고 조금 사람들이 쟤 저학년인데 무서운 애야. 한동안 그렇게 해서 다녔던 기억이 나. 애들이 내가 장기자랑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했는데 그것만 끝나면 딱 나한테 어울리려고도 안 하고. 그게 아마 골프에서 내가 싸웠을 때 그게 소문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더 그게 심해졌던 것 같아. 학교 생활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잘 못했어.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그건 뒷전이었으니까. 결정적으로 집안 자체는 음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. 집에 가도 공부하라는 소리보다는 피아노 연습하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니까. 그때그때마다 바뀌었어. 엄마는 피아노 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었고, 어느 날 아빠가 그런 거를 또 안 좋아할 때도 있었고. 근데 대부분의 이제 피아노 연습하라는 건 아버지가 피아노 연습을 하라고 그랬고, 항상 집에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, 야, 왜 공부를 이렇게 하니? 라는 소리는 들었죠.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 벌을 받는다거나 다음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막 강압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. 오, 너는 웨이브. 그 웨이브를 기초지 그냥 완전히. 어디서 나는 독학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 추는 걸 날 가르쳐 줬지. 이제 동네에서 흑인 친구들이 자기네들도 어디서 보고 배워 갖고 와서 뭐 놀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가르쳐 주고, 락킹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디스코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친구들하고 많이 했었지.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흑인 친구들이 동네에서 제 친구들한테 배워갖고 같이 막 출 때 그때 친구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한 동작씩 주고받으면서 지금 얘기하면 배틀이야. 근데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, 그런 게. 어느 날부턴가 친구들이 상대편 친구들한테 지고 어머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. 아, 내가 얘네들보다 춤을 잘 추는구나. 그리고 내가 굉장히 습득력이 빨랐어. 뭘 하나 배우면 그것도 금방 외웠고, 동작을 또 변형하거나 그 동작의 뭐 폼이라든가 그 맵시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아이였어. 브레이킹은 뭐 6학년, 5학년 그때 외국 애들이, 흑인 애들이 하기 시작했었고, 그 전에는 뭐 트위스트나 뭐 디스코나 뭐 이런 춤들, 그리고 스텝들. 그때 막 제임스 브라운이 하는 그 다리 스텝들 하는 그 애들이 많이 했었거든. 그런 거 많이 했었지.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4, 5, 6학년 때 그때 브레이크 댄스들을 조금씩 애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지. 어머니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.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, 초반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아픈 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활을 하셨는데,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뭐 많이 아파하시고, 4학년 되니까 좀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엄마가 무슨 큰 병에 걸렸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 상황이 됐던 거지. 이제 이사를 갔는데 집이 더 잘 돼서 아주 뜨고 있는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줄 알고 갔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오래 살게 하시려고 전 재산을 다 쓰셨던 거야.